오 이제 갈색으로 에이 꿀맛 꿀맛 야 욕심쟁이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저번에 우렁이 잡던 채로 이 방송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벨란동. 아 이거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 진순아 밤 떨어진다. 진장 어떡하지. 아 망했어. 일단은 망했고요. 일단 요거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휘 진장 왠지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오케이. 저번에 이거 밥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자, 가보자. 야, 내 거야, 씨. 보기만 해도 따갑지 않습니까? 와우, 들었습니다. 오. 우와, 썩었다! 썩었어. 오,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점점. 근데 썩어도 먹을 수 있다는 거. 에이 한입 먹었는데 굉장히 찝찝하고요. 어우 두루와리. 어우 안 되겠다. 배고픈데 여기만 살짝 삐져내서 자 요래 아 오케이. 발이 그게 뭐야 양발 신었네. 또 내 거예요. 맛있나? 와 거소하잖아. 응? 이거가 거소해. 진짜 맛있어. 또 먹자. 진순아 밤 찾아봐라. 에이 근데 코 따갑대 밤송이. 에이 야 니 발 따갑대 진순이. 에이 진돌아 거 뭐 있나? 왜 파지 캐노? 요네요? 응? 요놈 맛있겠네, 요놈. 요놈 먹어보자. 아이고, 요놈을 먹어볼까요? 에이, 썩었습니다. 아! 애벌레, 딴 거. 요놈을 먹어볼까. 오예, 이것다. 아, 또 썩었쥬. 자. 밤 또 썩었어요. 진짜 썩은 부위를 이렇게 찢어내고 다 썩었네. 진순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썩었어. 진득이 어디 갔다. 얘는 안 썩었겠지? 오오오 알이 작다 얘는. 아 썩었어. 아 저다 썩은 거야. 배고파요. 뭐해 진득이 할미 기다리는겨? 아이고 착해라. 오늘 추석 당일이고요. 굉장히 맑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추석이라고 친구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다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사해 주셨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길 가다 저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가을이 맞나요? 추석 가을이 맞나요? 여름 아닙니까? 여름? 이제 아우 더워. 야! 다 뚫힌다! 오늘은 불고기를 먹기 위해서 파를 좀 씻어줄게요. 인사 누우자. 맛이 남폭추 썰어주시고 파를 좀 넣고 양념소스 부어줍니다. 자 양념소스 붓고 양파 2화 다진마늘 한 요정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 자, 30분 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불떼기 고수. 이 썼던 기름을 휴지에 묻혀가지고 여기 붓고요. 재순아, 비켜야지. 우레우레 올리고. 재순아, 비켜야지. 이야. 망이다 진짜.
완전 한 방에 불이 붙었어요. 자, 이렇게 쟁여놓은 고기 들어갑니다. 다부. 맛있는 냄새. 진순아, 진돌아. 자, 진다게. 자, 진수. 자, 이렇게 불고기가 되는 동안 식혜를 마셔줄 거예요. 자, 식혜를. 아, 자, 식혜. 아. 아, 너무 시원하다. 꿀맛, 꿀맛. 간편하지 않습니까? 소스가 다 같이 있어가지고. 더울 땐 맥주. 가위로 이제 좀 잘라줄게요. 슥. 아, 불 냄새도 좋고 불고기 너무 맛있겠다. 추석이 되니까 선물로 고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고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시끄러워! 시끄러워, 진득이! 아, 진득아! 조용해! 진순이! 진돌이! 야, 욕심쟁이! 발치와 어디 발을 상에다. 응? 야, 시끄럽다고. 조용해. 언쟁니껴. 아, 시원하다. 우, 대박.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밥에 한 것이. 맛있어. 역시 소고기다. 여러분들도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아, 드세요. 같이 먹어요. 진득아, 밥 먹는데 조용 안 할래? 너무 맛있다. 굿이에요, 굿. 진돌이 맛있어. 왜 털이 좀 뻗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만 왜 이렇게 털이 난 거야, 여기만. 여러분, 짠.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